이한 감독. 사실 만드기 이전에는 주로 멜로 영화를 주로 만들던 분이죠. 그 이한 감독님은 그 2002년이죠. 연애 소설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신 이후에 청춘 만화 내 사랑, 그리고 또 만드기 이후에도 우아한 거짓말, 오늘의 연애, 오빠 생각, 증인 등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오셨고요. 이한 감독님은 그 뭔가 좀 우리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따뜻하게 풀어내는 장기가 있으신 분 같은데, 그래서 최근작인 뭐 증인 같은 작품에서도 그 김양기 배우가 던지는 질문 있잖아요.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? 라는 그런 질문을 사실 관객들에게 던지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니 그런데 이한 감독님은 왜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에 좀 끌렸을까요? 그러니까 2007년에 내 사랑 이후에 차기작을 고민하다가 완득이라는 작품을 읽으시게 된 거죠. 근데 이게 완득이의 그 원작은 김유령 작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를 캐릭터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보며 걱정하는 소설을 쓰죠.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따뜻함이 있다고 생각해요. 이한 감독이 만든 영화들의 일련의 영화들을 보면 오빠 생각이라든지 뭐 우아한 거짓말, 완득이도 보면 소수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어요. 요 근래 나온 캐릭터 중에 완득이처럼 불행한 애가 어디 있겠어요. 가출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다. 가난, 장애인 아버지, 내가 필리핀 어머니까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득의 삶을 보면서 막 가슴이 막 아프고 그렇지만 그걸 막 후벼 파지는 않거든요. 끝까지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는 게 저는 어쩌면 이게 이한 감독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